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. 나가. 이제 너랑은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나가라고. 사장님,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. 제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고깃값은 어떻게 해서든... 지금 고깃값이 문제가 아니야! 네? KJ식품 계약이 날라가게 생겼다고.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공들였다는 계약인데 우리 가게 매출 반 이상이 거기 달렸다고! 어, 그분이 KJ식품... 맞아, 내가 얘기 잘할게요. 계약 안 날라가게. 어? 네가? 야, 그 양반 안 그래도 너라면 학을 떼는데 네가 무슨 수로? 어?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. 그렇다고 당장 날 자르시면 난 뭐 먹고 살아? 어? 나 먹고 살 것도 걱정이야. 어? 아, 꼴도 보기 싫어. 나가. 아, 아 사장님. 아니, 아, 사장님. 아, 이제 나와. 아, 아 사장님. 아. 사장님!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잘할게요. 영업도 많이 뛰고 주문도 많이 받아올게요. 사장님! 아, 사장님! 아, 사장님! 아, 이상하다. 드라이 필터 새로 바꾼 지 분명 한 달도 안 됐는데. 내 말이. 그리고 언니 탑차 하루에 12번씩 더 점검하잖아. 어젯밤에도 싹 확인했단 말이야. 아, 미치고 팔짝 뛰겠네. 혹시 배시아 지자 그런 거 아니야? 아, 오늘 종일 안 보이던데. 어, 맞네. 내 인간을 그냥. 아유, 언니 참아. 증거도 없는데 잡아떼면 괜히 싸움만 커져. 상대할 인간이 아니야.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. 무능하면서 성질 더러운 놈. 인정. 그나저나 방송은 잘 찍었나? 무사히 넘어갔어야 되는데. 지금 난 걱정할 때가 아니야. 사장님이 오늘 진짜 자르면 어떡해. 아, 하필 그 인간이 거기서 딱 나타나가지고 대갈바퀴 지금 100만원 뜯어내는 게 아니었는데. 그래도 지금 언니 살려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겠어. 찾아가서 한번 사정해봐.